예선업체 권익단체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시작합니다. 조합은 다음 달 선박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말했습니다. 내년 상반기까지 선원과 P&I 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게 됩니다. 예선업은 손해율이 매우 낮은 업종임에도 특화된 요율이 없어 회원사가 불이익을 감수해왔다는 게 조합의 공제사업 진출 배경입니다. 현재 조합원사 선박 260여 척은 대부분 해운조합 공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최근 3년간 보험료는 145억 원, 보험금은 16억 원이며 사고율은 11%에 불과합니다. 조합은 기존 보험사보다 요율을 15% 정도 낮게 책정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. 장성호 예선조합 이사장은 이달 중으로 중기부로부터 공제사업 승인을 얻은 뒤 다음 달께 선박 공제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